안녕하세요. 난세혁자입니다. 엊그제 올린 쇼츠 영상에서 못생긴 남자는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 한 반면 못생긴 여자는 최대한 빨리 못생기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채널에 4%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못생긴 여자가 몸만으로 남성에게 어필하려면 가슴이 크거나 허리 골반 라인이 야하거나 각선비가 개쩌는 등 타고난 몸매가 좋아야지 가골다가 평범 이하인 못생긴 여자가 헬스를 죽어라 해서 복근이 잡히고 광배가 뽑히고 흉근이 갈라지고 체지방률을 10%로 만들고 구릿빛으로 태닝을 해도 남자는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가 좋다고 하는 남자가 있다면 야스의 미친놈이거나 이성애자 호소인, 다른 말로 괴이입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유전적 우성 요소인 얼굴, 키, 어깨, 목소리 등에 끌리면서 동시에 후천적으로 얻은 직업, 재산, 성격, 사회성 등도 중요하게 보지만 남성들은 여자의 타고남만 아주 많이 봅니다. 결혼은 현실이니 그때는 다른 것들도 보지만 연애까지는 그냥 오직 외모만 보는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 본인 만족이나 건강이 아닌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헬스를 열심히 할 시간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병원에 가세요. 헬스는 그렇게 예뻐진 후에 하는 겁니다. 마치 좋은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요. 백날 헬스만 하는 당신은 이 되겠죠. 무건소행하세요. 피득되고 있는 못생긴 남자들도 잘 들으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못생긴 얼굴을 가려줄 매력들을 키우라 했습니다. 몸만 만들면 여자들이 다리 벌려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박살났으면 헬스해서 몸도 만들고 발성 연습해서 목소리도 다듬고 책 많이 읽어서 빡대가리 티도 지우고 가능하면 유머 감각도 키우라고 했습니다. 한량특기처럼 헬스장만 열심히 다니고 식단 조절 철저히 한다고 네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매력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빤 남자로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을 듣는 경우에만 진짜 딱 몸만 만들어도 매력이 확 오를 테지만 뭐 쥐뿔도 없는 게 헬스만 오지게 해서 몸을 씨범으로 만들어 봤자 마운틴 고릴라나 다름없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라면 수간성애자입니다. 그런 대우로라도 하고 싶다면 계속 운동만 하세요. 이상 난세흑자였습니다. 적자일사 합시다. 바이바이. 뭐 대충 해요 그냥.